자, 자. 작년에 드시고 처음이죠. 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 이번 강연을 준비한 공대 학생회장 보태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강연에 앞서서 강연자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프레지 강연을 해주실 노지훈 씨 분은요, 현재 노매드 커넥션 진리 미디어 플레이어 회사의 팀장이시고, 그리고 또한 프레지로 발표하는 한국인의 모임 대표이십니다. 그리고 2010년도에 프레지 한글 테마를 개발하시고, 2011년도 2월에 프레지 강연법을 소개한 방금 나눠드린 책자 있잖아요. 그 책자가 원래 책이 있는데 그 거미에게 물어봐 프레지라는 책을 감수하셨습니다. 네, 프레지라는 툴이 각광을 받으면서 더불어 한글 개발자이신 노지훈 씨도 여러 그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출연하시게 되었습니다. 이외에도 그 화려하다고 할 수 있는 이력들이 많이 있는데요. 오늘 페이지 강연뿐만 아니라 노지훈 씨의 열정적인 삶 또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오늘 강연자이신 노지훈 씨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앞에서 되게 많이 길게 설명해 주셔서 좀 당황했는데요. 짧게 그냥 생각하시면은 프레지를 소개한다라고 오늘 생각했고요. 넣었다, 넣는 작업을 했다. 그 다음에 차세대 PT 도구 프레지에 한글 테마를 실었다.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, 그 다음에 프레지라는 회사에도 기업 블로그가 있는데요. 그쪽에도 또 영문으로 이렇게 기사화가 돼서 올라갔었고, 그게 2년이 돼서 이번에 지난 2월이었어요. 지난 2월에 이 피터 알바이라는 프레지 본사 사장을 한국에 초대하게 됐었고, 그러한 연유로 이제 헝가리 대사관에서, 이제 헝가리 대사에서는 뭐 한국과 헝가리 사이에서 좋은 이제 교두부 역할을 프레지가 맡아서 해줬다. 그 다음에 노지훈 씨가 있었다 해서 이런 연유로 같이 기념 사진을 찍는 그런 기념적인 일이 있었었고,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앞단에 지금 소책자로 나눠드렸던 그 책에 그 출간식을 할 때도 같이 이렇게 해서 출간을 시글을 가졌었고, 이런 내용이 이제 조선일보에 실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어요. 이런 걸 만들었던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프레지라는 애는 어떤 애들이 만들었는지,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를 아시면은 이 도구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거라는 걸 더 이제 쉽게 알 것 같아서 이제 팀을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 보시는 세 명이 이 프레지라는 이 툴을 여러분들이 막 쓰고 싶어 하고 아니면 봤는데 조금 색달라 보이는 이 도구를 만든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한 명 한 명 조명해 보면요. 이 친구가 이 도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꺼낸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? 역시 이제는 예전에는 이게 아세요 하면 다 몰랐어요. 그래서 나만 아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다 알아서 이제 재미가 없어졌죠. 네, 맞아요. 건축학도고요. 굉장히 유능한 건축학도였어요. 그래서 2009년도에 테크 어워드를 받았던, 그 테크 어워드를 받을 때 같이 받았던 친구들이 마크 주커버그. 근데 다만 그거를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디자인을 잘할 뿐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, 그걸 도와줄 수 있었던 친구가 헝가리의 또 피터 할라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, 이 친구가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고, 그러면 CA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혹시 여기 건축공학도 있나요? 아니면 기계공학도 친구들도 CAD라는 프로그램을 쓰잖아요. 그럼 CAD를 쓰면은 주로 이렇게 3D멘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주머니 탈 수 있는 걸 도와주는데, 그런 거를 좀 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좀 더 쉽게 만들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이 친구가 냈고, 그래서 함께 만들었어요. 여기까지가 이 둘의 작업이었고, 근데 이 둘은 뭐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제 만들기까지는 했는데 그걸 어떻게 팔지를 몰랐던 건데, 그 와중에 이제 스웨덴의 헝가리언 출신인데, 스웨덴에서 모바일 인터넷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. 바로 이제 또 다른 피터 알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, 그 사람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꾸준히 해오던 걸 보더니, 이제 이 둘이 이 사람한테 가서 우리 상품을, 우리 제품을 여기까지는 만들었는데,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세상에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, 이 친구가 이제 그때 합류해서 이제 헝가리안 셋이 우리도 한번 헝가리에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자.